자, 서희는 2의 4호 내용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고 단어는 크게 어려운 거 없네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7은 S7 SEPVEN. 그렇죠. 7. 계속해서 People. P-E-O. 이에요. People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럼 has도 있고 have도 있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do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does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brother. brother. P-R-O-T-H-E-R. 그렇죠. 계속해서 sister. S-I-S-T-E-R. 그렇죠. 계속해서 also. also. 하면 돼. 재미없네. 미안. 계속해서 A-L-S-O. 그렇죠. 여기서 love. love.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do가 들어있으면 이대로 쓰고요. does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쓰죠. 계속해서 그의 가족 his family 어떻게 쓰죠? family. 자, 지금 누구의 할 때 자, 자,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비교할 거예요. he하고 his하고 him이 있어요. 얘는 그가 그는 이란 뜻이야. 누가 라는 질문일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his는 무슨 뜻이다? 위에도 나와있듯이 그의 라는 뜻으로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써 로빈 있죠? 로빈이 나오죠? 로빈. 아, 이거 마지막 하고 him은 그를 그에게 라는 뜻으로 누구에게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 보면 로빈이 나오는데 이거는 로빈은 암만 길어봤자 he고요. 근데 로빈즈라는 말이 나오죠. 로빈즈. 이거는 he가 아니고 뭐가 된다? his가 되는 거예요. 로빈의니까 그의죠. 이건 누가니까 그가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him은 어떨 때 쓰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 그가 좋아요? 그를 좋아해요? 그를. 그래서 여기엔 he가 아니고 him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him으로 씁니다. 어떤 남자 한 명을 할 땐 him, 어떤 남자 한 명이 할 때는 he, 어떤 남자 한 명의 할 때는 his. 서로 다른 걸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7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There are seven people.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그렇죠. 어디에 해야 되니까 이런 거 붙여줘야 돼요. In Robin's family.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됐습니까? 지금 나가면 한 몇 분 기다리면 되지? 금방 오시나?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There are seven people in Robin's famil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grandfather. 오케이, 할아버지 셀 수 있어 없어? grandfather and grandmother. 그렇죠. He has 한 번 더 소리 내 읽어볼까요?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He has a grandfather and grandm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has
테드. 아빠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 그래서? A dad.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그래서 뭐라고요?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He has a dad, mom, sister, and brother.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He also has a cat and a dog. Okay, 얘들은 일곱 명이 있다고 할 때 거기에 포함시켰어? 포함시키지 않았어? 안 시켰어. 오, 눈치챘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sister, brother. 어? 여섯 명인데? 로빈. 됐습니까? 돼지 가족 소풍 갈 때 자기 안 세면 안 되죠. 됐습니까? 5명까지 합쳐서 7명.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loves his family. He loves. 이 안에는 does가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희 Okay, 준호.